자, 빨리 갑시다. 오늘도 유물모루로 가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유물모루로 가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더입니다. 오늘도 새로 나온 유물모루 한번 알아보러 가죠. 그 누구도 내게, 그 누구도. 아, 이럴 거면 유물모루 미리 깔걸. 네, 이번 판에는 한번 살짝 리롤 쪽 한번 봐볼게요. 항상 레벨업 했으니까 용구름이 먹어주고. 드디어 떴구나! 조조바드 칼날! 그리운 이름이죠. 옛날에 있었던 건데. 자, 오른 아이템으로 나옵니다. 네, 이럴 거면은 일단 20원 이자를 받고 가는 게 맞죠? 안 쓰는 것들은 싹 다 팔아줄게요. 이 조조바드 칼날이 최대 체력을 한 대 때릴 때마다 감소시키고, 그 다음 13번 때리면은 그 성이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3성이면 2성이 되고, 2성이면 1성이 되고, 1성이면 0성이 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드 덱이 투구인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가보자 가보자. 곡궁 먹으러 가봅시다. 어, 일단은 신화를 받으면서 갈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세게 간다. 나만 뭔가 이자 받으면서 가는데? 여기도 저주받은 칼날이긴 한데 급이 다르다는 거 한번 보여주죠. 곡궁 없는 저주받은 칼날은 의미가 없죠. 아, 1원짜리 곡궁 이걸 먹어야 된다고? 진짜 마탱아리 1도 없네요. 자, 그리고 연패를 타는 김에 한 6연패까지는 하고 가죠. 와, 이거 풀딜은 좀... 오우야, 근데 풀딜 맞아도 진짜 데미지가 별로 안 아파요. 야, 이건 뭐야? 라이트 실드 문장? 오, 보호막. 이것도 어떻게 잘 뭔가 하면은 괜찮을 듯? 가고일에다가 라이트 실드 문장 주면? 어, 야, 왜 사일러스가 먼저 나오냐? 뭐, 기분 좋죠? 어차피 나중에 쓰니까. 우리 또 미리 만들게요. 고마워. 나 정신 안 좋나봐. 6연패는 공놀이고 이제 다음 턴에 바드 뽑아서 떡상하면 될 듯? 하... 콱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저주받은 칼날발로 이기면 돼. 아, 이거는 좀 맛있을지도? 버티기만 하면 이기긴 하잖아. 아, 아이템을 많이 늘리자. 구인수도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이걸로 아이템을 많이... 아... 뭔가... 아이템이 맘에 안 드는데? 아이템이 상당히 맘에 안 드는데? 맘에 안 들다나는 그런 걸로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연운이 이렇게... 근데 이거 그냥 불로 만들어서 릴리아 주면 돼. 어차피 이번 판에 4대 조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줘가지고 아이템 처리한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듯? 근데 지금도 벌써? 살짝 덱파워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일러스 페어 뭐야? 오케이, 이런 것들 나와야죠. 피바라기 사일러스를 쓸까? 아니면은 신나 초가스를 갈겠죠? 아이템을 좀 써주면서. 아휴, 차라리 사일러스 말고 바드나 도장 나왔으면 좋겠네. 아, 미치겠다. 언제 나오냐? 기다려봐. 뒤집게 하나 먹어서 신화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맛있을 텐데. 개뿔. 자, 해주고 바드 떴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시동 걸리기 시작했죠? 자, 바드 쌍고인수 딱 어울리잖아. 그냥 골배 체력 한 번 때릴 때마다 20씩 야무지게 줄어들고요. 2시간에 구인수 택 쌓아가지고 12대 때리면은 한 영성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고통도 하나 미리 집어넣고. 근데 이거 피읍 하나 있으면 괜찮긴 하겠다. 우와, 씨. 이제 구인수 택만 쌓으면 개사기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딱 급하지 않고 바드 2성이랑 탄캐치 2성만 찍어도 8구렉 갈 힘이 나오거든? 그거를 일단 기다려볼게요. 어쨌든 100파워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 맞지? 아, 근데 내 사일러스도 영성이 되어버리면은 상당히 빨리 돌리는데? 상대방도 더블 구인수 노리고 있네? 아, 더블 구인수 좀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약하게 잘 진든 이 정도면. 오, 떴다. 방구이소. 이분 일단 써봐. 남은 템을 잘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일단 이 동작. 이겨도 용발 하나에다가 원 하나에다가 갑바방템이 좀 없긴 하네. 도장도 그냥 쓸게요. 아니 바드가 근데 너무 리롤 친 거에 비해서 좀 안 나오긴 한데. 시감도 레드 가져갈까? 타이사? 시감도 하나 가져가지고. 자, 벌써 쌍고이스 나오니까 게임이 이상하죠 느낌이? 나가고 대장감 먹는 게 맞긴 한데. 아하, 다 별론데? 적화를 두 개 갖고 가버릴까? 미친 생각. 아, 이거 칠렘 리롤 맞냐? 칠렘 리롤 맞아 이거? 아니 칠렘 리롤 어떻게 이렇게 바드가 안 나와? 나왔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돌아버리겠네. 아니 이렇게 찍기 어렵다고?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9레벨에 9신화? 이성장만 하고 그냥 9신화까지 달려가야겠는데? 다른 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냥 바드랑 탐겠지만 이성 찍으면 그냥 레벨업하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적칼이 두 개잖아. 오케이 바드. 진짜 뭔 60골드 리롤 쳐야 하나 나오냐 바이든. 어? 바드 진짜. 아니 이럴 거면 복제기도 왜 먹었죠? 여기 바드 딱 두 장 가지고 있고. 아니, 이렇게 안 떠도 돼? 딱 복제기 하나 써야겠다. 레벨업 하면은 블루 릴리아 하나 해버리고 총검 릴리아로 유지력 기르는 것도 맛있을 듯? 유지력 지금 좀 딸리긴 하니까. 어차피 성들 내려가면은 이렇게 1, 2성들 깎이면은 데미지 아케도 금방 잡을 수 있거든. 뭐지? 금방 잡자. 버그 났다. 버그 났다. 잠깐만 버그 났다. 버그 났다. 버그 났다. 버그 났다. 에헤이 에헤이. 아하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형님.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얘도 지긴 하잖아. 아, 아니 근데 이거 무조건. 아, 아니 뭐 쌍적화에 가면은 버그야? 카이사 말고 자야 쓸게요. 아니 이게 잘못됐어 지금. 아니 이렇게 지는 건 너무 너무 억울한데. 그냥 전체적인 스펙 자체가 내려가가지고 답이 없죠. 그니까 무상성이죠. 아 이거 딱 뒤집기 하나만 먹었었으면은 조합 이쁘게 완성됐었는데 8레벨에 5시나 산한동 딱 완성됐었는데 아쉽네. 발리오 탱킹력. 아 이게 버그 다 맞네. 이게 동시에. 아 이게 체력이 안 준 두 개를 가면 안 돼. 오 라이트 실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할 말이 없는데. 아 진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버그 때문에 안 터지는 건 진짜 불가항력이라 뭘 할 수가 없네. 불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그거 하나만 뽑으면 후웨이 하나 뽑아가지고 후웨이로 삼성작 하면 되긴 하는데. 에라이 그게 말이 쉽지. 후웨이로 이제 삼성작 하면 될 때 바드랑 삼견치를. 유지력만 갖춰지면은 계속해서 이길만하죠? 어쨌든 앞라인만 조금만 버텨주면은 다 영성으로 만들어버리면은 한방에 내가 공급기 터지는 거 아니면 질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오오오. 그래도 한번 버텼어. 영성 너무 쉽고. 이온 하나 먹을까요? 빨리 녹이는 것도 중요하긴 해. 자, 이거 한번 레벨 땡겨서 노트러스 집어넣으면 이게 초에 신하니까 탱킹력 올라가고 천천히 삼성작 보면 될 듯? 어, 여기도 적할. 하지만 어, 근데 티모가 저거 진짜 좋은데. 저 아이템이 역병의 뭐식인가? 역병의 보석인가? 적할 두 개로 한번 해보죠. 적할 두 개. 적할 두 개로 빨리 앞라인 뚫어주면 되잖아. 바로 뚫어주잖아. 그렇지. 암호모가 까다롭다고? 암호모를 영성으로 만들면 되잖아. 티모 잡아주고. 그렇지. 이거예요. 오케이, 릴리아. 야, 둘 다 삼성각이 보이긴 한다잉?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리산드라에 다 녹아버렸는데? 오, 뭐야. 오! 야, 이거 어떻게 이겼냐? 나 진짜 진 줄 알았는데. 어, 탐. 아, 이거 하나가 안 떠주네. 소행이가 조금 안정성이, 그러니까 좀 모자라 지금 생각보다. 삼성을 찍어야지 결국에 우승 스펙까지 확실히 나오긴 할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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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예열해서 빨리 바드를, 그러니까 바드에 복제기를 두 개 다 쓸까 아니면은 복제기 하나는 자야에 쓸까 고민이네. 근데 어쨌든 잘 이기고 있어요. 이거는 자야에 하나는 씁시다. 안정적으로. 와, 여기 이제 여기 밸류 좀 빡세긴 해. 오른 버그만 안 터지면 돼. 진짜 지는 경우에서 그거 다 하나다. 오른 체력 줄어들고 오른 영성으로 만들고 바로 녹이면 돼. 바로 녹이면. 그렇지, 녹였다. 안 터졌다 이번에 다행히. 깨알같이 자유도, 자야도 은근히 딜이랑 많이 낮추고 있거든. 어? 야, 부활하면 다시 우디를 이성으로 부활하네. 여기가 일일 풀템 이성이 진짜 빡세긴 하거든. 이야기꾼도 다 나와있고 팝팝하고. 자, 내가 아까보다 다운게 자야 이성 나온거? 노트 이성 궁도 못쓰고 죽는건 좀? 어? 아, 또 버그 터졌어. 아, 잠깐만. 아니, 버그. 아, 이게 진짜 버그 터지는 거 도라방구네. 버그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숨이 퍽 막혀야. 와, 너무 뭐 안 떴다. 아, 근데 여기도 거의 다 이성 다 갖춰가지고 까다롭긴 해. 자, 열심히 때려주고요. 나에게 때릴 시간을 좀만 주지 않을래? 아, 근데 제조권 튕기는 거에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 말 안 된다. 제조권 튕기는 거에 성 내려갔으면은 그거는 밸런스 파괴지. 말이 안 되지. 오케이. 아, 또 아, 고라퍼덕 죽음을 예감. 아, 아, 아모모가 무적이야. 아, 이거 버그를 몇 번을 진 거야. 아무튼 저주받은 칸나 이렇게 나왔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